안녕하세요. 저는 시서. 제트. 그리고. 너무 빨라. 이듬입니다. 대선배님. 정시한테 맞을 수 없는. 중요한 시점에서 또 특별히 중요하죠. 무슨 말 한다는데. 몇 번 더 중요해. 아, 왜. 특별히 몇 번 더. 다시 해줘. 각자 100일 남았을 때가 혹시 기억나? 나는 막 애들이 아무래도 다 내 주위에 남자애들이니까 막 T-100일에 막 야 오늘 T-365일이야 막 이러잖아. 무조건 나오거든. 진짜 무조건 나오거든. 아, 그러니까 나는 사실 T-100이 아니었던 거야. T-1000 몇이었던 거야. 근데 100인 줄 알았던 거지. 그런 거 같아. 혹시 100일 남았을 때 본인이 서울대 의대 갈 거란 걸 절대 생각하고 있어. 절대 생각하고 겸손하다. 절절절 떨면서 예상했을 법만도 한데. 나는 이맘때쯤 자소서 쓰던 기억이 나. 맞아, 나도 자소서 쓰고 있어. 그것도 100일이 또 이제 곧 있으면 바로 수시 접수 기간이고. 맞아, 맞아. 이게 되게 힘든 게 자소서를 쓰고 있으면 난 정시 공부를 못 하잖아. 난 좀 다른 의미로 정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수시 애들이 다 합격할 것 같은 거야.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쟤네들은 벌써 이제 붙은 것 같고. 살짝 부러워. 그러니까 나도 할 걸. 모르고 있고 조금 어디 할지. 맞아, 맞아. 우리가 이랬던 것처럼 학생들도 지금 100일 남은 시점에 고민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받아봤는데. 저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또 할 얘기 많을 것 컨디션 같죠? 관리. 컨디션 관리입니다. 요즘 체력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체력 관리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수면 시간은 얼마 정도가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완전히 영양제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뭐 잠은 다 아는 얘기고 완전히 영양제가 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수 우수부터는 알지? 고비가 올라와. 몸이 이제 지치거든. 몸이 진짜. 몸이 이제 지치거든. 그때 이제 영양제가 빨이 확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그때 챙겨 먹은 거 뭐 있냐고. 고려운단 비타천? 내돈 내사? 고려운단 비타천, 뭐 마그네슘 막 이런 거 챙겨 먹었고 그리고 홍삼도 챙겨 먹는 것 같아. 너 챙겨 먹은 거 있어? 나도 임팩타민. 임팩타민 먹는 거.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날은 좀 푹 잤거든. 그래서 약간 치팅데이 같이. 치팅데이처럼 일요일 아침은 그냥 자고 알람 안 맞추고 잘 때까지. 물론 그렇게 해서 엄청 많이 자는 건 아니지만 평소보다 한 두세 시간만 더 자도 하루의 컨디션이 진짜 달라지거든. 그럼 원래 평균 수면 시간 얼마 정도였어? 원래는 한 6시간 정도? 나는 항상 7시간 잤어. 11시부터 6시까지 자자. 그래서 그 수면 시간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고. 나는 그냥 딱 6시간 잤어. 12시부터 6시까지 그냥 항상 그렇게 딱 해놓고 거기서 어긋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뭔가 하루라도 좀 어긋나면 내가 내 루틴이 깨지는 기분이었던 것 같고 루틴을 약간 확립을 해서 그대로 수능 때까지 산다라는 마인드가 있었어. 맞아, 이게 루틴이 맞아, 중요한데 중요하죠. 이게 정시로 오니까 이게 말이 통한다. 공부 루틴, 아까 루틴 얘기했는데 100일 전부터 시작했던 나만의 특별한 루틴이 있으셨나요? 공부법의 변화, 시간 분배 등등. 나는 항상 국어를 언제 공부할지가 되게 고민이었거든. 체력을 제일 많이 쓰는 과목이잖아. 100일 때부터는 진짜 딱 아침에만 국어를 3시간 하고 그 뒤로는 그냥 국어를 아예 안 보는. 나머지는 수학하고 같은만 보는. 그래도 매일 국어를 3시간씩 한 거네. 아침마다. 약간 그래서 그렇게 루틴을 맞췄던 것 같아. 나도 똑같이 국어를 아침에, 그 다음에 일주일에 100일 전부터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 수능에 맞춰서 목요일 해가지고 아침부터 진짜 수능 시간표제로 실무를 풀모의고사. 가져다가 풀모의고사를 혼자 풀었었어. 근데 나는 이제 몇 년 동안은 수능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수능을 몇 번 보고 나니까 그 시간이라고 머리가 깨는 게 아닌 맞아, 거야. 나도 그래가지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정신 차린 지 10분도 안 돼서 그냥 국어 풀었어. 그냥 수능 날에 그 머리가 안 깬 채로 자꾸 국어를 보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 한계 그냥 나를 놓겠다 라고 하고 그 한계 상태로 맨날 국어를 풀어봐야겠다. 진짜 약간 극한의 상황으로 왔네. 좀 변태같이 공부야. 잘 돼. 그래서 내 친구는 진짜 극한의 상황으로 공부한다고 갑자기 국어문사 풀다가 막 지진 났을 때 혼자 책상에 숨어서 진짜 한 10분 있다가 올라와서 풀고 원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니면 지진이 실제로 났었잖아. 났잖아 실제로. 저도 이번이 네 번째 수능인데 어느 때보다 멘탈 관리가 안 됩니다. 너무 삶이 지치고 공부도 오히려 더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죽지만 말고 버티자 하는 심정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꾸준히 박혀 있으니까 뭐 하는 거지 싶고 문제는 또 더럽게 안 풀리고 저는 누구보다 더 간절해야 하고 잘해야 하는데
재수 삼수 때보다 더 많이 지친 상태이고 더 많은 걸 놓아버리고 있어요. 엄청 슬럼프 오신 분인데 나도 이랬던 때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 나는 남들보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랬다 만약에 못 봐버려.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인 거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쨌든 간에 사실 그건 현역이어도 가질 수밖에 없잖아. 재수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본인만 갖고 있다. 나는 4번이니까 나만 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건 누구나 갖고 있는 스트레스고 난 많이 해서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 놓지 말고 어떻게든 끝까지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솔직히 이 시기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잘 안 들리잖아. 그치. 누가 뭐 잘 될 거야. 수능 사실 살면서 멀리서 보면 별거 아니고 그치. 이런 얘기가 진짜 하나도 안 들어오고 하나도 안 들리고 내 자신의 특수한 상황 같은 것만 더 떠오르니까 사실 어떤 위로도 와닿지 않을 거거든. 나는 무조건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위안이라 생각하지 말고 거의 확신에 찬 그런 자기의 세뇌. 세뇌 진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잘 볼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는 거는 열심히 했다는 증거지. 그렇지. 본인을 좀 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내 목표를 위해서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사실 내 친구들 중에 아직도 수능을 한 번 더 본다는 애들이 있거든 주위에.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난 오히려 멋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 목표를 위해서 한 번씩 더 한다는 게 그치. 정말 진짜 아름다운 것 같고. 그래서 수능 많이 본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못 볼까 봐 걱정되는 스트레스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수능을 막 오래 보는가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징징거리는 것 같으니까 괜히 그냥 아니에요 약간 이런 말투잖아. 덤덤하게 하는 것처럼 힘든 거 알았는데 우리 진짜 진짜 힘든 거고 이거 이렇게 견딘 게 정말 큰 기반이 될 거야. 진짜 오! 아까 얘기하던 거 그대로 100일의 정사. 100일 동안 성적 급상승이 가능할까요? 난 무조건 가능하다고. 그럼 가능하죠. 사실 고3들은 뭐 수시하는 사람들은 정시 준비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 준비하고 수능 보고 잘 보는 데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100일 안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내 친구들 중에도 킬러 원래 못 풀던 애들이 6월부터 그냥 처음 킬러 시작해가지고 수능 때 맞은 애들도 있거든. 저요. 사실 100일이라는 시간 생각보다 엄청 길고 진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나요. 맞아, 나도 수험생 전체로 보면 사실 300일이 넘는데 그 앞에 200 며칠보다 그 뒤에 이제 100일 남은 그 시간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비중이 훨씬 크다고 보거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까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제 원하는 만큼 정도의 그 상승은 난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 우리 뭐 하다못해 시험 직전에도 막 커닝페이퍼 이런 거 잠깐 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100일 동안 보면 뭔들 도움이 안 되겠어요. 근데 대신에 이 전사가 솔저가 아니고 진짜 죽을 사로 전사를 수도 있어요. 전사하겠다라는 걸로 하면은 진짜 뭐든 가능할 거라는 생각해. 맞아, 나도 100일 때 진짜 이런 고민들 많이 했거든. 어떡하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냥 최대한 끊어내고 일단은 그냥 지금 100일 불태워보자. 너무 힘들 테지만 정말 불태워서 진짜 난 이렇게까지 공부해본 적 인생에서 처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걱정이 클 거 알고 얼마나 심각한 걱정일지 아는데 지나면 별거 아닐 수 있으니까 결과까지 잘 달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우리 댓글에다가 잘 봤다고 해주면 난 너무 잘 것 같은데? 그러게. 맞아. 근데 진짜 공감이 많이 됐다. 지금 시험 보이니까 듣다 보면 내 얘긴가? 내 얘긴가? 나 때 한 명이었거든 나 혼자.